이야, 잘 탄다. 와, 이거 뭐. 아주 뭐, 뿌뿌뿌뿌뿌. 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대기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모든 전 세계의 인터넷 유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는데, 이게 무슨 천막 같이 보이시죠? 이거는, 요 뒤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경기도 연천군에 전고급에 위치한 여기가 그 글램핑장입니다. 글램핑장. 오늘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에요. 월요일 아침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제가 묵고 있는 글램핑은 요 밑이라서 제가 공개하긴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유튜브를 좀 찍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이 말이죠. 얼마나 안쪽이냐면은, 이게 그 전곡읍에서 이게 출발을 해가지고 쭉 오다가 좌회전을 꺾어서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데, 세상에 산 위로 올라가는 게, 한 4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보실까요? 이거 보세요. 심심산골이에요. 정말 깊고 깊은 산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거의 한 150m를 이렇게 산을 걸어와도 이렇게 안쪽으로 글램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글램핑장이 이렇게 있는 게, 사실 연천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여러분 그 지금 4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4만 4천 명. 그럼 그 4만 4천 명 중에 그 출퇴근 인구, 그래도 뭐 동두천이나 일산이나 이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군인 가족들, 여기가 구부대 지역이거든요. 군인 가족들을 또 제외하면은 거의 아마 상주 인구는 제가 봤을 때 한 2만 2천 명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경기도 전체에서, 대한민국 전체, 경기도 전체에서 뭐 가장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마 이런 자치주가 없을 거예요. 이 연천군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런데 자연 환경이 완벽하게 좀 보존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공장이나 기업이나 이런 게 들어오려고 하면, 종합병원이나 대학교도 그렇고요, 들어오려고 하면 국무총리실에 일단 규제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 규제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군사상의 안보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고도 제한 이런 데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연천 시내를 돌아보고 연천을 그저께하고 어제하고 다 돌아본 결과, 3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없습니다. 이 요즘에 3층 이상의 고층 건물이 없다는 거는 일체 리모델링이나 어떤 재건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욕실이라든가 이런 각 상가에 가보시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램핑을 선택한 것이 더 잘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램핑은 적어도 욕실하고 이런 거는 시설이 좋더라고요. 예. 요쪽 위는 너무 이 고지대가 되어놔가지고 아예 공동 욕실을 채택하고 있어요. 연천은 보시면 알겠는데, 이, 여러분, 이 심심산골 이거 보이세요, 지금? 심심산골? 이게 정말로 산골이에요, 정말로. 정말 산골이고, 이 산골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여러분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옛날 그 비디오 텀에 딱 틀면 뭐가 나옵니까? 옛날에는 호환, 마마 이렇게 나오죠. 호환. 호랑이의 피해, 이 말입니다. 호랑이 피해가 제일 많았던 곳이 소백산맥자락에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그쪽 구례 화순 지역. 왜냐하면 소백산에 그 호랑이들이 내려와가지고
논일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아기를 잡아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공포영화 같은 얘기인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연천도, 여기 연천하고 요 바로 옆에 있는 파주 이 두 동네가요, 이 서울로 물건을 팔러 오거나 서울로 그 과거 시험 치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산들이 너무 깊고 깊어서 호랑이나 표범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 그래요. 호랑이나 표범들이. 그러니까 이 호랑이하고 표범들이 여기에서 호환 마마. 마마는 뭐 전염병입니다만 호환이 되겠죠. 1960년대에 그 우선 큰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쥐약들을 다 놓기 때문에 늑대라든가 여우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쥐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는 동물들이 어떻게 돼? 연쇄 효과를 일으켰던 거죠. 두 번째, 이게 뭐 가장 결정적인데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냥꾼들이 그렇게 여러분 가죽을 탐내가지고 그거는 저기 잡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표범하고 호랑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뭐 가가지고는 일본에, 그래서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요, 그 고양이는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개처럼 좋아하진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아지를 또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고양이과 동물들이 하도 포악해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도 사냥을 주로 하는 동물이어서 평소에는 이렇게 늘어지게 자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자기 몸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그 이 본능적으로 고양이과 동물들이 사냥을 주로 하기 때문에, 왜 그거 아닙니까? 이 상대방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천의 글램핑 장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심심산골 제가 어제 그 길을 달리면서 주변의 산들을 보면서, 야, 저 산들을 어떻게 다 뭐 역사적으로 볼 때 뭐 고구려라든지 신라라든지, 사실 신라시대 고려시대부터가 본격적인 전쟁을 통한 역사의 시기라면 그 어떻게 그렇게 다 병사들이 가가지고 저 산을 타고 넘고 뭐 800m, 700m 뭐 이런 산들인데 저런 산들을 타고 넘었을까? 이렇게 울창한 삼림을 보면서, 이제는 호랑이도 찾아볼 수 없고, 산에서 글램핑을 해도 뭐, 멧돼지가 나타날 우려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뭐, 표범이 나타날 우려도 없고 말이죠. 정말, 백이성 강사가 이제 느끼는 아침 산책의 묘미입니다. 이 연천군. 우리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반도 중부 지역을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DMZ라고 하는 요 지역, 휴전선과 그 이 아래 위로의 비무장지대, 그리고 비무장지대 근처로 잘 안 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당연한 본능이죠. 그쪽으로 누가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들은 전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 평야도 있고, 아주 좋은 쌀 자원도 있고, 뭐 여주뿐만 아니라 여기 연천에 그 연천 쌀이라든가 백학쌀 같은 경우에 아주 뭐 전국적인 쌀들인데,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한반도 중부를 절대적으로 우리 국토의 약 한 20% 정도가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그냥. 친환경적이든 뭐 얼마나 개발할 게 많겠어요. 얼마나 개발할 게 많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 그 거주 이전의 자유라도 확실해야죠. 강제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뭐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파주로 가는 경의선 철도, 그 다음에 여기 연천을 통과해서 가는 뭐예요? 경원선 철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연천 일정의 마지막으로 연천에서 철원을 통과해 가지고 평강으로 올라가는 격전의 현장, 경원선 철도의 끝, 파주가 아니라 제가 착각했네요. 철원, 백마고 지역으로 지금부터 달려가겠습니다.
평화로운 글램핑장에서 여러분 백이성 역사 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세요? 이 심심산골 한번 보시죠. 네, 글램핑장도 한번 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